반갑습니다. KPOS 박몽 대표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그 캡처원을 구매하기 전에 알아봐야 될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캡처원을 구매한 뒤에 어떤 절차로 이제 라이센스를 등록을 하고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가 이제 저희 KPOS나 이제 쇼핑몰을 통해서 캡처원을 구매했으면은 이제 라이센스가 이제 메일로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메일로 저희가 요거는 이제 저희 KPOS 쇼핑몰을 통해서 구매하셨을 때 요런 식으로 이제 키랑 설치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이제 중요한 건요, 당연히 이 라이센스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절차에 보면은 카메라 지원 및 설치 요건을 요거는 뭐한번더 확인하라는 측면에서 눌러보면은 최소 컴퓨터 사양이나 권장 컴퓨터 사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뭐 캡처 홈페이지나 저희 홈페이지에서 내 카메라가 이제 어떻게 지원되는지에 대해서 지원 유무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 회원 가입.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캡처원닷컴하고 친해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캡처원 프로를 구매하신 모든 고객은 이 캡처원닷컴을 통해서 라이센스가 관리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라이센스 받으셨으면 캡처원닷컴으로 가셔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이메일 주소로 회원 가입을 하게 되는데, 여기도 보면은 반드시 이메일 주소랑 비밀번호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되어 있어요. 자, 이것만 명심하시면 돼요. 라이센스와 캡처원닷컴에 가입한 이메일 주소, 그리고 비밀번호. 이것만 기억, 이 비밀번호야 뭐, 그 이메일 주소로 날아와서 다시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으니까, 이 이메일 주소랑 라이센스만 알면 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기업이나 기관이나 회사에서, 그러니까, 그 중요한 게 있는데, 특히 스튜디오나 회사에서 그 인원수가 많은데 이 라이센스를 구매했는데 회사에서 구매한 건데 개인 직원분께서 개인 이메일로 했다가 퇴사를 하거나 이직을 하거나 이랬을 때 이메일 주소가 개인 거다 보니까 연락이 안 닿는다든지 이래가지고 저희한테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도 이따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기업에서 구매하셨을 때 누구 이메일로 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개인 이메일로 했다가 직원 이메일로 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를 제가 많이 겪었어요. 그런 경우에 좀 절차가 복잡해요. 저희 보고 해결을 요청을 해주시는데 본사에서 이게 개인정보법 위반이 돼서 저희가 못하고 고객께서 캡처원닷컴에다가 영어로 메일을 보내서 조치를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 스튜디오나 기업에서 캡처원을 구매하시면 처음에 이메일 주소를 잘 선택해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처음에 이제 라이센스를 활성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메일 주소로 가입을 해가지고 캡처원을 이제 본사 사이트에서 이메일 주소 가입하면은 이제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로그인하라고 나와요. 그러면 이제 가입한 이메일 주소 그리고 비밀번호 입력을 해가지고 로그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운로드도 받고 설치도 하고. 그러면 이제 설치해서 인증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여러분이 회원 가입했을 때 여러분의 이름 웰컴 환영 메시지가 나오고 여러분께서 인증을 마치신 다음에 로그인을 해보면요, 여기 매니지라는 버튼 있죠. 플랜 서비스 매니지먼트에서 여러분의 라이센스가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뭐 무료로 후지 여기 보면 캡처원 익스프레스도 있고 뭐 캡처원 포 페이지 원에서 페이지 원용 캡처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의 라이센스를 이렇게 보여주고요. 액티베이션스는 여러분께서 캡처원 23 프로 일반 프로 버전을 구매하셨으면 3 리메이닝에서 기본값은 3개가 남았는데 여러분이 한 대를 인증하고 나서 접속을 하면 2로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캡처원은 3대까지 동시에 활성화할 수 있다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3대가 다 인증됐으면 여기가 0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네 번째 컴퓨터로 이동한다든지 컴퓨터 포맷을 했어. 그러면 원래는요, 자, 다른 컴퓨터로 옮기고 싶으면 여기 잘 보세요. 캡처원에 라이센스라는 데 가보면요, 여기서 비활성화 버튼 누르면은 여기 보면 지금 남은 활성화 0이지 않습니까? 이거 눌러주면요, 이게 1이 되면서 이 컴퓨터에서 이게 비활성화 돼버린다. 근데 우리가 실수로 포맷을 해버리거나 이 비활성화를 안 누르고 포맷을 할수 있잖아요. 또는 뭐 집에 와가지고 해서 회사에 있는 컴퓨터 비활성화 할 수가 없어. 그런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들어와서 여기 보면 Show Activation History라고 있죠. 요거 눌러주면요, 여기에 여러분께서 과거에 인증했던 게 이런 식으로 쭉 나와집니다. 그래서 그 컴퓨터에서 디액티베이트 누르면 그거에 대해서만 디액티베이션 해주는 거예요. 뭐 3월 5일날, 3월 21일날, 뭐 6월 6일날. 근데
여기가 뭐 컴퓨터 이름이 없이 컴퓨터 1, 2, 3, 4, 5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내 컴퓨터가 뭔지 모르면 그러면 그냥 아예 리셋 all을 해버릴 수가 있어요. 이거를 all을 눌러버리면요. 다시 구매했을 때 처음으로 돌아가고 모든 컴퓨터에서 비활성화됩니다. 대신 다른 모든 설치된 컴퓨터에서 실행하면 비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다시 인증을 해줘야 돼요. 그런 번거로움 좀 있지만 어쨌거나 모르면 그냥 리셋 all을 눌러버리면 된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활성화가 초과되었을 때 나의 라이센스 초기화는 이런 식으로 관리한다라는 거 명심하십시오. Show Activation History.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메일 주소가 만약에 내가 처음에 이 이메일 주소로 가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 내가 다른 이메일로 바꾸고 싶거나 뭐 양도양수를 한다든지 또는 내가 이 회사의 스튜디오를 관둬서 다른 데로 이직을 했을 때뭐 다른 사람한테 이 이메일 주소를 양도를 해줘야 되잖아. 그런 경우는 간단합니다. 접속 대신 그 처음 최초의 이메일 주소로 접속을 할수 있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게 퇴사를 한 직원이 연락이 안 돼서 이메일 주소로 접속을 못하면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 본사에 영어로 요청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번거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웰컴이란 메시지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에 에디트 프로파일, 프로파일 편집이잖아요. 사용자 정보 수정이죠. 우리말로. 프로파일, 에디트 프로파일을 누르면요. 여기에 이메일 주소를 변경할 수 있게 나와요. 여기 보면 여기 숨어 있어요. 이게 캡처원이 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숨어 있는데 지금 제가 제 이메일 주소로 로그인 했는데 체인지 이메일을 누르면은요. 다른 이메일로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심해야 될 사항은 여러분의 그 이메일에 등록된 모든 캡처원 라이센스가 이 다른 이메일로 다 넘어가니까 그런 부분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이메일에 캡처원을 여러 개 갖고 있으면 이메일로 다 넘어간다라는 거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이메일로 내가 보내겠다면은 send 인증 코드, verification 코드를 보낸다 해서 보내면은 이 이메일 주소, 바꾸 이메일 주소로 인증 코드를 보내줍니다. 그 코드를 여기다 입력하고 인증면을 누르면 소유권이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메일 주소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피치 못하게 정말 연락이 안 닿아서 이메일 주소 바꿀 수가 없어. 그러면은 다시 capture1.com으로 로그인을 해서 여기 서포트라는 게 있어요. 서포트라는 데 들어가면요. 여기에 리퀘스트 서포트라고 있죠. 요거를 눌러서 여기 보면은 뭐라고 영어가 많은데 당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뭐 유형이 있죠. 나는 뭐 기술적인 게 있고 뭐뭐 뭐 나는 뭐 질문이 있고 나는 소비자는 구매 고객은 아닌데 또는 나는 뭐내 어카운트 액티베이션 요거 있네요. 나의 어카운트에 대해서 액티베이션이나 지불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를 누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메일 주소 입력하고 제품이 아이폰용인지 캡처원 라이브인지 익스프레스인지 뭐 데스크탑용 여기 프로 데스크탑용이면 평생 버전 구매하신 고객분 요거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카운트에 대한 거니까 여기에 뭐 번역기 구글 번역기 하면 되겠죠. 뭐 리퀘스트 뭐뭐 익스체인지 뭐 이메일 주소 변경 요청 뭐 이런 식으로 영어로 쓰시고 여기에 기존 라이센스 코드 입력하고 기존에 뭐 이메일 주소는 이거였는데 이걸로 바꾸기를 한다 해서 번역기로 그냥 해서 간단하게 한 다음에 요청하면은 일주일 내로 아마 처리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기만 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께서 라이센스와 이메일 주소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메일 주소를 만약에 이메일 주소를 모른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여기다 라이센스를 알고 있는데 내가 뭘로 최초에 등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서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세요라고 여기다 요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의 컴퓨터에 캡처원이 일단 깔려 있다면요. 아까 제가 알려드렸어요. 실행만 할수 있으면 이메일 주소는 알수 있어요. 여기 보면 라이센스를 들어가 보면 여기 내가 뭘로 등록했는지 이 이메일 주소를 이렇게 알수 있습니다. 근데 라이센스 코드는 끝자리를 안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거꾸로 캡처원.com에 들어가 보면은요, 아까 캡처원의 웰컴에 보면은 그 매니지라는 데 있었지 않습니까? 매니지라는 데 들어가면 코드를 다 보여줍니다. 끝에 자리까지 다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당황하지 마시고 홈페이지로 접속하면 이 나머지 자리를 볼수 있다라는 거 예,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라이센스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까지 다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캡처원은 처음에 구매는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자, 요거는 유튜브 강좌에서 여러분 세션과 카탈로그에 대해서 꼭 한번 꼭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세션과 카탈로그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 유튜브 영상도 꼭 참고로 해주세요. 제가 이거를 왜 다시 짚고 넘어가냐면은, 캡처원을 시작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 파일 메뉴를 눌러보면 새로운 카탈로그, 새로운 세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탈로그는 일반적인 모든 사진들의 날짜나 이런 거나 폴더에 관계없이 한 번에 중앙 집중적으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여기 보조 설명이 뜨네요. 전체 이미지 라이브러리를 저장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사진을 관리하고 싶으면 카탈로그가 유리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고 제가 설명을. 세션은, 자, 이건 설명이 안 뜨나요? 자, 세션은 단일 작업 이벤트를 위해 제한된 수의 이미지 작업. 이거는 뭐냐면 오늘 내가 촬영하는 프로젝트가 있어. 그러면 그냥 폴더를 만들어서 거기다 폴더에다 저장하면서 찍는 거. 그래서 여러분께서 테더링 촬영할 때 그냥 오늘 테더링 촬영해? 그러면 새로운 세션을 만들어서 그냥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왜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강조를 하냐면 캡처원을 설치해가지고 그냥 자동으로 실행하면요. 카탈로그로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냥 카탈로그로 실행, 만들어져서 그냥 기본 카탈로그로 쓰는데 나중에 데이터 관리를 못 해가지고 실수로 뭐 사진을 지웠다든지 원본을 날려먹는다든지 사진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버벅대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좀 번거롭더라도 기본적으로 카탈로그가 무엇이고 세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개념은 알고 가시면은 추후에 데이터를, 사진 파일을 잃어버리는 낭패는 최소한으로 겪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새로운 캡처원을 시작하는 거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명심하셔서 그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유튜브에서 강좌한 내용을 보시면서 꼭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시작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캡처원을 그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가장 빠른 테더링 속도를 자랑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초보자인데 테더링 촬영을 하고 싶어. 그러면은 제일 먼저 내가 아까 전에 홈페이지에서 캡처원에서 테더링이 되는지 내 카메라가 캐논이면 캐논, 소니면 소니를 눌러서 소니 카메라에서 A1이야. 그러면 테더링이 지원이 되는지 이런 식으로 FX30이라는 거는 테더링이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라이브뷰도 안 되고 무선 촬영은 되는데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카메라가 캡처원에서 지원되는지 확인했잖아요. 그러면 내 카메라가 무슨 케이블을 써야 되는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 쇼핑몰로 들어가 볼게요. 저희 쇼핑몰에 페이지 1 CO1KR에 보면 액세서리면 테더 투즈 케이블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아무거나 제가 이제 볼게요. USB-C to C 뭐 이런 거, 요즘 나오는 카메라가 다 C 타입을 많이 써서 USB 컴퓨터도 뭐 요새 M2나 M1 맥 노트북도 다 C 타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C to C가 제일 많이 나가는데 여기 보시면 카메라 규격을 맞는 거 제가 링크를 걸어놨어요. 테더 투즈로 넘어가서 자, 여러분의 카메라를 Find your cable. 여러분의 카메라를 먼저 선택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뭐 캐논이면 캐논. 그래서 캐논 카메라인데 내가 1DS 마크 3야. 그러면 컴퓨터가 두 가지잖아요. 요즘 나오는 맥은 USB-C고 내가 옛날 컴퓨터 USB 뭐 보통 3000년, 3000년인데 그 직사각형의 큰 A타입은 A타입, C타입은 C타입을 눌러주면 자동으로 그 카메라 모델에 대해서 결과값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1DS 마크 3라는 카메라는 2.0 미니 다시 B5라는 케이블이 카메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컴퓨터는 USB-C로 들어가는 거. 그래서 미니 B5라는 거를 이 홈페이지에서 아까 찾는 거예요. 미니 B5라는 게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1DS 마크 3를 쓰려면은 여기 미니 B5인데 C 요거 요 케이블을 사야 되는 거예요. 57,000원짜리. 지금 품절로 되어 있네요. 네,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다른 카메라면 다시 캐논이 아니라 내가 소니다. 그러면 소니로 찾아가 볼게요. 소니를 눌러주고 A7i4A. 그리고 컴퓨터는 뭐 USB-A. 옛날 조립식 데스크탑이다 쓸 거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C로 됐네요. A면은 결과값이 또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러면 C2A, USB 3.0 큰 거죠. 이런 식으로 C2A를 쓰라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카메라는 C 소켓이 들어가요. 여러분의 카메라 매뉴얼을 보셔도 되고요. 스펙을 보셔도 되는데 이렇게 테더투즈 홈페이지, 본사 홈페이지에서 이런 식으로 카메라 모델별로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도 이제 초보자분들 촬영하면서
테더가 안전한 게이 컴퓨터로 저장이 되니까 C 드라이브에 저장하니까 안전하게 저장이 된단 말이죠. 근데 저한테 캡처원 교육을 받으신 분들께 제가 강조하는 게 있어요. 테더링 촬영할 때요, 외장 하드로 처음부터 세션을 만들 때 위치가 있는데 이 위치를 외장 하드로 하는 분이 있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PC나 노트북 용량 때문에 넉넉한 외장 하드로 하는 분이 있는데 이러면 데이터를 날려 먹을 수 있는 확률이 극히 높아집니다. 그거는 제 경험에 의해서 온게 아니라 저한테 AS 상담 전화 오는 분들의 대다수가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손실해 가지고 아주 낭패를 겪는 고객들이 의외로 많이 전화가 와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다 외장 하드로 연결해서 쓰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C 드라이브를 또는 내장 하드, D 드라이브나 내장 하드를 쓰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연결을 하면은 컴퓨터로 저장이 되는데 메모리 카드랑 컴퓨터랑 동시에 저장할 수 없는지를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자, 요거는 캡처원에도 보면은 이 서포트에서 그런 얘기를 해주는데 연결해 보면요. 카메라 설정에 보면은 지금 연결이 안돼 있는데 여기 카메라에 보면 카메라 설정이 있지 않습니까? 카메라가 연결이 되면은 카메라 세팅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 한번 제가 검색을 해 볼게요. 이거를 어떻게 검색을 해야 될지 갑자기 제가 캡처원 세이브 PC 메모리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내가 여기 메모리 카드를 테더링 하면서 저장할 수 있을까요? 했을 때 바로 여기 답이 나오네요. 그럼 이거 번역기로 돌려볼게요. 그러면 자, 캐논 여기 보면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 기능이 캐논하고 니콘한테 다 지원돼요. 그러면 여기 숨어 있어요. 여기 어떻게 숨어 있냐면 이게 지금 GIF인데 카메라 세팅스에 보면 여기 세이브 투라는 거를 누르면 여기서 캡처원 요거 항상 연결할 때마다 지정해 줘야 돼요. 내가 CF 익스프레스랑 이러면 그 카메라의 CF 익스프레스랑 캡처원이랑 동시 저장인 거죠. 요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 세팅스 카메라 설정으로 가서 밑으로 쭉 내리면 세이브 슛에 세이브 투에 있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소니의 이북 카메라도 될 거예요. 여기 보면 소니는 다 되진 않아요. 그리고 후지 카메라도 펌웨어나 뭐 설정에 따라. 그러니까 이게 저희는 다알 수가 없어요. 이 캡처원에서도 카메라 종류가 많으니까 아주 꼼꼼하게 모든 기능을 알려주지 않아요. 근데 이제 바디 펌웨어를 최신으로 업데이트하면 소니나 니콘은 완벽하게 이렇게 저장을 지원하고 이북 소니와 이북 후지에서 지원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캡처원을 구매하고 난 뒤에 라이센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처음에 세션이나 카탈로그를 만들어서 테더링 촬영하고 어떻게 저장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게 2부고요. 다음 3부에서는요. 이제 캡처원을 이제 잘 쓰다가 에러가 나는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또 많은 분들께서 저한테 궁금해 하시고 뭐 SOS 헬프 요청을 했던 사안들을 중심으로 해서 응급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POS 박몽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